과학자들은 10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고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늘어서 지구의 대부분은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인간마저도 살 곳을 잃고 결국에는 멸종할지도 모른다고 하죠. 인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 인간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인류 멸망의 위기가 100년 안에 진짜로 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지구에선 거의 1억 년마다 파괴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대멸종입니다. 40억 년의 생태계 역사에서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대멸종은 약 6,500만 년 전 공룡이 모조리 멸종하게 된 KPG 멸종입니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때 모든 종 중에서 75%가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그렇게나 많던 공룡, 암모나이트, 익룡까지 멸종했죠. 살아남은 나머지 소수의 종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는 완전히 리셋됐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약 6,500만 년 동안 살아있는 세계의 복원 작업이 이뤄졌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우리가 아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시대죠. 과학자들은 이 시대를 홀로세라고 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시기, 인류 문명이 꽃핀 시기죠. 약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의 변화는 1도 안팎.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역시 생태계입니다. 해수면에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거대한 숙지대는 탄소의 접근을 막고 대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적도 주변으로 넓게 퍼진 밀림지대는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품어서 지구의 기류의 습도와 산소를 더합니다. 극지의 얼음은 흰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시켜서 지구 전체를 쿨링시킵니다. 홀로세의 생물 다양성은 지구가 안정성을 얻도록 도왔고 살아있는 세계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죠. 생태계의 안정 덕분에 계절이 생깁니다. 이 계절의 주기는 너무나도 정확했고 이 덕분에 우리 인간은 기회를 얻습니다. 인간은 계절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법을 터득합니다. 농경을 따라 모든 인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됐죠. 인간의 지능은 진화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신체 능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인간은 이 생각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고 우리들의 미래는 완전히 장밋빛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요. 인간이라는 단일종은 대자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유한하고 자연은 보호가 필요하죠. 세렝게티를 예로 들어보죠.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살아가려면 광활한 초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간이 없으면 무리는 줄어들게 되고 전체 생태계는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죠. 우리 인간은 생물 다양성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 유지 장치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죠. 1978년 당시 수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집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이제 30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멸종이라는 과정이 인간의 밀렵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정말 냉혹한 현실인데요. 인간의 표적이 되는 종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엔 상어포경선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고래를 학살했습니다. 가장 크기가 큰 동물 흰긴수염 고래는 그 개체수가 수천 마리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들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죠. 이런 사례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여러 번에 걸쳐서 동물들을 멸종으로 몰아간 역사가 있습니다. 1980년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40억 명이 됩니다. 1930년대만 해도 인구수는 대략 20억 명. 단 50년 만에 두 배로 늘었죠.
1980년 이후에는 완전히 고삐가 풀립니다. 인류의 포식자는 사라졌고 치명적인 질병 대부분이 정복됩니다. 인류는 끝없는 번영을 이루게 되죠. 인류를 막을 건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죠. 인류는 계속해서 지구 자원을 소비하다가 바닥을 낼게 뻔했습니다. 자연은 계속해서 파괴됐고 이제 동물들의 서식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동남아의 보르네오 섬은 4분의 3이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대우림은 인간에 의해 파괴당했고 오랑우탄이 살던 이 열대우림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열대우림은 육지 서식종의 절반 이상이 사는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이 섬에는 700종이 넘는 식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엔 이제 기름 야자만 자로 잰 것처럼 빼곡빼곡 심어져 있죠. 예전에 비하면은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서식지가 된 겁니다. 숲을 베면 인간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잘라낸 목재로 돈을 얻고 벌목하고 남은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또 돈을 벌죠. 그렇게 3조 그루가 넘는 나무가 사라졌고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은 개간됐습니다. 하지만 이 우림을 무한정 벌목할 순 없습니다. 지속 불가능하단 얘기죠. 이미 전세계 우림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베어졌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통제를 상실했고 동식물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우 소수의 생물만이 살아남게 됐죠. 보르네오 섬에 살던 오랑우탄의 개체수는 6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2까지 줄었습니다. 대멸종이란 과정이 지금의 인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사라진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지구를 소비하고 파괴하기만 한다면 결국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안전한 생태계는 없습니다. 바다 역시도 예외가 아니죠. 바다 속엔 온갖 종류의 동식물이 살아갑니다. 바다의 특정 장소는 유난히 생물들이 많습니다. 해류는 수면으로 양분을 가져오고 그곳에는 생물체들이 모여서 번식을 하게 되죠. 이런 장소에는 거대한 물고기 떼가 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들이 그런 지역을 아주 잘 찾는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했는데 바닷속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까지 쉽게 감별해낼 정도까지 발전하게 됐죠. 처음에는 고기잡이 배들의 그물엔 언제나 물고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물고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잡혔고 어업은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바닷물고기 90%나 사라집니다. 이제는 세계 어딜 가도 빈 그물만 올라왔죠. 어업은 순식간에 불황을 맞았는데요. 국가는 어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물고기, 고래들이 사라지자마자 바다의 영양소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잘 드는 바다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드는데 이거를 동물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가 또 이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서로 먹고 먹히면서 생태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큰 물고기가 사라지니까 바닷속의 영양소는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바다는 수백 년간 영양소를 잃게 되고 바다의 생태계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답던 예쁜 색깔을 내던 산호들은 흰색으로 변해갑니다. 산호가 흰색으로 변하는 건 공생하던 조류를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산호들은 하얀 뼈만 남고 죽은 거죠. 산호가 죽게 되자 물고기들이 모이던 산호초 지대는 완전히 죽은 땅으로 바뀝니다. 기상학자들은 줄곧 기후변화를 경고해왔습니다. 화석연료, 메탄가스, 그 밖의 온실가스들이 그 원인이었죠. 200년간 석탄과 기름을 떼면서 나온 탄소 배출량은 살아있는 생물을 수백만 년 동안 태워서 나오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다섯 번의 대멸종을 잘 살펴보면 탄소량이 정말 높아진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스스로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이 온도가 특정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구의 대기 온도가 9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건 남은 열을 바닥 흡수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북극의 여름 온도도 함께 상승합니다. 자연스럽게 북극의 차가운 얼음들은 계속해서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여름바다 얼음은 40%나 감소했고 지구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생태계는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얼음 때문에 접근도 못했던 지역을 지금은 편안하게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과도한 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80년 전보다 섭씨 1도가량 상승했습니다.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는 온도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 100년 사이에 배기가스 배출은 급격하게 올라갔고 지구는 안정적인 균형을 잃고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도 지구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숲을 베어서 매년 150억 그루의 나무를 수확하고 50% 이상의 열대우림은 농지로 변했고 어류자원의 30% 이상을 남획했습니다. 지구의 야생동물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강이나 호수의 물은 너무 낭비됐고 오염됐고 여기다가 댐까지 지으면서 담수에 서식하는 개체수는 80% 이상 감소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현재 지구에 있는 조류의 개체수의 70%가 가축이고 지구에 사는 포유류 중량의 3분의 1이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 차지합니다. 그 중에 60%는 식용 가축이죠. 이게 우리 지구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완전히 파괴 중이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2030년대 아마존 우림은 사라져서 건조한 대평원으로 바뀐다. 동물의 종은 파멸을 맞이한다. 물순환에 변화가 온다. 북극의 여름에는 얼음이 모두 녹아서 물밖에 없을 것이다. 얼음이 사라지면 태양 에너지를 대기로 반사할 수 없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거다. 2040년대에는 북극에 있는 땅이 모두 녹으면서 그 땅에서 메탄을 방출하게 될 겁니다. 이 메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면 지구 온도의 변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겠죠. 2050년대 바다의 온도가 꾸준히 오르고 더욱더 산성화되면서 세계 전역에 있는 산호초가 모두 죽게 됩니다. 산호초가 없어지면 물고기들의 집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바다 생물체의 대부분이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80년이 되면 농지로 변했던 땅이 모두 황폐화됩니다. 작물들의 수확이 줄고 전 세계는 식량 위기를 맞게 됩니다.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섭씨 4도나 상승합니다. 모든 지역의 날씨와 생태계는 대격변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하게 될 겁니다. 지구의 대부분은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이고 인간마저 살 곳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는 인간에 의한 여섯 번째 대멸종, 홀로세 멸종이 진행 중입니다. 인위적이고 너무 빠른 변화 속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2100년이 되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은 붕괴될 거고 자연계 대부분의 생물체는 멸종을 맞이할 거다. 그런데 이걸 막을 방법은 정말로 없는 걸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구를 다시 되살리는 것. 생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100년만 있으면 지구의 모든 종이 최대 개체수에 다시 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이전처럼 야생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것은 지구에 있는 천연 자원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인구도 조절해야 됩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6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은 2100년쯤에는 지구의 인구수는 110억 명이 넘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2100년이 되기 전에 인구 증가 속도를 줄이고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대체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20년 안에 재생에너지가 세계 최대
에너지 동력원이 될 거다. 이런 재생에너지가 가져올 미래는 장점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세상 어디서나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도시에는 오염이 생기지 않고 더 깨끗해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탄소 배출이 없고 고갈이 없다는 거죠. 모로코의 사례를 한번 보죠. 모로코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석유 그리고 가스에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로 가정전력의 40% 이상을 공급합니다. 2050년쯤에는 모로코는 더 이상 에너지 수입 국가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한다고 하죠. 다음은 바다 쪽을 한번 볼까요? 해양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탄소는 더 빨리 줄어들 겁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역시도 야생으로 되돌려야 되는 강력한 이유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류 자원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리하게 남획하면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어업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해양 서식지가 건강할수록 물고기는 더 많아지고 그만큼 인간이 먹을 것도 같이 늘어납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를 한번 살펴보죠. 팔라우는 업과 관광업이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팔라우에서는 어류 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자마자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어업을 제한하고 여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거였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금세 개체 수는 회복됐고 어업이 허용된 곳까지 물고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마자 현지 어부들의 어획량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죽어있던 산호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다의 3분의 1 정도만 어획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인류가 영원히 먹고도 남을 어류 자원이 확보되는 동시에 해양 생태계 역시도 보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야생의 바다는 기후변화를 크게 늦추겠죠. 농업에 사용되는 면적도 대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으로 돌려줄 공간이 확보되겠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식단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연의 대형 육식동물이 드문 이유는 한 마리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먹잇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세렝게티의 포식자 한 마리마다 100마리 이상의 먹잇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만만치 않게 육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자연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지구는 수십억 명의 육식주의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공간이 없죠. 과학자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채식의 비중을 늘린다면 지금 쓰는 땅의 절반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식물 재배도 늘고 곡식의 수확도 크게 늘겠죠. 자, 이거는 물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채식의 비중을 늘린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래도 네덜란드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농민들은 면적 대비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들은 겨우 두 세대 만에 생산량을 10배로 늘렸죠. 이들은 지속 가능성까지 더하고 있는데 물, 살충제, 비료 등의 사용은 크게 감소했고 탄소 배출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2등가는 식품 수출국이죠. 네덜란드는 이렇게 로테크, 하이테크를 결합해서 좁은 땅에서 풍족한 식량을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가 네덜란드의 방식을 따라한다면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에서, 실내에서, 땅이 아예 없는 곳에서도 농사가 가능한 거죠. 그만큼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땅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일이죠. 우리 인류는 숲도 복구해야 됩니다. 숲은 탄소 배출을 막는 천혜의 기술을 갖고 있죠. 또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입니다. 이 숲이 원형에 가깝고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데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산림 파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 오래전에 파괴된 산림에서만 야자를 키우거나 작물을 재배해야 되고 이미 남겨지거나 버려진 땅도 차고 넘치니까
이런 땅을 적극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굳이 숲을 파괴하면서까지 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보죠. 100년 전에는 국토의 4분의 3 이상이 숲에 덮여 있었습니다. 1980년대엔 무자비한 벌목으로 4분의 1까지 감소했죠. 정부는 땅 주인들에게 토종 수목을 다시 심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숲은 불과 25년 만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숲은 다시 한번 코스타리카의 절반 이상을 뒤덮었죠. 만약에 이런 일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나무가 되살아난다면 대기에 배출된 탄소를 3분의 2까지 흡수할 겁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동맹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남용할 것이 아니라 함께 번성할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맹목적인 성장을 중단하고 지구에서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삶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구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비영이었습니다.